꼭지의 특성상 두께가 조금 두꺼운 제품이 갈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조립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은 똑같고요. 이렇게 먼저 하나를 끼우고 구멍을 잘 빼시고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.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살짝 그리고 마지막 다리를 당겨주시고 구멍을 보시고 마지막 한 다음에 이 다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조립하십니다. 조립을 다 하시고 상판을 뒀는데 이렇게 상판이 안 덮일 때가 있어요. 이럴 때는 무리하게 상판을 두드리지 마시고 옆그 다리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확인하시고 다리가 4개가 모두 다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.